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뉴질랜드 맛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티에 한국 청년이 하는 한국화계인 오빠 분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밥도 있고 만두도 있고 치킨도 있고 떡볶이도 있는 정말 한국식 분식점입니다. 아들이 이곳에서도 즐거운 그림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산에 나는 새를 잘 그렸네요. 산의 즐거운 새의 새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하네요. 오빠 분식에 갔습니다. 한국 청년이 하는 분식점인데 한국서 갖다 놓은 양은 주전자도 있고 한국식으로 그림을 그린답니다. 정말 한국의 분식점 같이 꾸며놨지요. 밖에 메뉴판이 보이십니다. 저녁에는 바도 있네요. 이곳에서 3시부터 바를 연다고 합니다. 이곳은 시내에 있는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저희는 낮에 가서 분식점만 먹었지만 저녁에 오면 젊은이들이 흥성흥성 굉장히 풍요롭다고 합니다. 떡볶이도 있고요, 김밥도 있고요, 치킨도, 만두도, 샐러드도, 단무지도 있네요. 한국에서 수입해왔다는 옛날 저희 학창시절에 분식점 같은 컵과 그릇을 주어서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분식점을 먹고 공원에 나가서 열심히 새도 구경했어요. 한가롭게 햇볕을 맞는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정겨웠답니다. 투달러샵이라고 한국분이 하시는 잡화점이 있어요. 저희가 굉장히 좋아하는 곳이지요. 모두 다 이불이라서 생활 필수품을 사기가 참 좋아요. 럭비 결승전을 축하하시는 사모아분을 만나서 기꺼이 영상에 담았어요. 이곳은 럭비를 정말 좋아하는데 사모아분들이 올해 결승에 진출했다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시티에서 음악 연주가 있어서 잠시 들려봤어요. 사모아분들이 너무 흥겹게 모여서 축하를 하고 계시네요. 이곳은 럭비가 축구보다 더 인기가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은 럭비를 하면서 자라지요. 결승 진출을 축하하는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네요. 저도 덩달아 흥겨웠어요. 저희 나라 축구가 16강에 진출했던 것과 같은 기쁨을 주어서 참 좋았어요.
여행을 준비하시는 가이드분께서 포즈를 취해주셨네요. 이곳에서는 버스 운전기사분이 부족하여 버스 운전기사를 채용하는 박람회를 시티에서 열어서 잠시 영상에 담아보았어요. 이것도 전기차를 많이 도입한다고 합니다. 노란색 전기차가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요. 많은 분들이 취업 상담도 하고 스케줄도 체크하고 있네요. 이곳에서 음악을 연주하시는 분들이 즐거운 감흥을 주고 계십니다. 첼로도 있고 기타도 있고 트럼펫도 연주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는 중국 축제도 열리네요. 아틴 축제도 열리고요. 시티에는 여러 가지 축제들이 많이 열린답니다. 알버트 파크라는 곳에도 들려보았어요. 굉장히 시내에 있는 고즈넉한 공원입니다. 프리샵이라고 서로 쓰던 물건을 와서 교환하는 샵이 열렸어요. 예쁜 100년 넘은 집에 프리샵이 열려서 한번 구경을 들어갔지요. 집에서 사용하던 물건들을 서로 이웃과 나누어 쓰는 행사였어요.